우린 와인을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 정작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우리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은 진짜 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. 왜 눈물이 나는 거죠? 저는 남편이 저랑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는데요. 남편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. 그래서 거의 저랑 보낸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. 여보, 난 여보랑 좀 시간이 있는 게 필요한데 뭐 이런 걸로 좀 다투는 것 같아요. 자기만 보던 여자가 애들만 보니까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싸웠어요. 저한테 주어진 시간 아예 없고 거의 아이들 서포터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되면서 짜증 하다 폭발한 거죠. 동굴 캐슬로 초대합니다. 동굴을 둘만의 캐슬로 만들어보세요. 처음에는 동굴? 말도 안 돼? 이런 느낌이 좀 무서웠어요. 저기서 어떻게 지내지? 뭔가 이렇게 어드벤처로 막 떠나는 생각에 설렜어요. 설마 여기서? 이게 진짜야? 딱 느꼈어. 인간지에서 나가라. 아니, 이게 어떡해? 진짜로 해서 만지. 사람들 왜 이러지?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? 이게 파래라고? 한 끼 먹으면 진짜 좋아. 아무것도 안 먹어! 아니 여기 누구지? 있을 줄 알았어. 뭔가 보여주겠다. 오늘은 무조건 내 자리야. 못 잡으면 바보야. 우리가 만약에 진짜 심하게 싸웠다. 그러면 좋은 친일이 있을까? 남편으로서 창피하다, 창피해 인생은. 나도 자존상한다. 종치자. 오빠의 짜증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기분 나쁜 순간이 이거 하나야? 아니잖아. 아까 낮에도 있었잖아. 그냥 또 오빠가 화가 나도. 다 내 잘못이라는 얘기잖아. 지금 내 문제라는 얘기잖아. 내 얘기는. 저는 진짜 끝납지. 진짜 이기적이고.